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서신 장면의 일부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주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의 정점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은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고난을 하나하나 이기시고, 다시요, 작은 고난을 하나하나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작은 고난들을 이기신 그 고난의 전리품, 전 그런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일생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다 고난이지만 몇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오늘 본문에 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소원을 포기하는 고난이 예수님에게 큰 고난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짜 피를 쏟으시기 직전에 땀을 통해서 피를 쏟으십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소원은 이겁니다.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소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과 이 부딪힌 일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딱 부딪힙니다. 지금 말로 갈등을 합니다. 맞서게 됩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소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찌합니다? 압니다. 알지만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러나 참 하나님의 불능이 있겠습니까만은 기도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갑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막 땀을 흘리는데, 피땀을 흘리기까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막 고개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봤대요. 했더니 안 들어가더래 무릎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남습니다. 야, 저분 참 기도를 애쓰시는 목사님이시구나. 네,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종종 저도 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 열심히 해라. 이제 안 되면 소나무 뿌리라도 좀 뽑아라. 그래서 피땀 흘리는 기도 자체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대로 하면은 주님의 기도는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기 소원을 아버지 소원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 마시기 어려워하시는 자는 십자가가 아닌 걸 우리가 알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도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소원 대립이 된 것은 죽음도 아니고요, 부끄러움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대로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러려고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3일도 아니요 3주도 아니요 석 달도 아니요 3년도 아닌 딱 3시간 동안 아버지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 좀 면해 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피를 쏟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 사랑에서 잠시나마도 떨어지지 않는 것,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물론 아버지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편에서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순간도 아버지 사랑에 등 돌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냥 안 됩니다. 조금 더 크게 나가면은 내 소원 말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선다고 나선 특별히 목사,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들 일생을 거기다 걸었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삽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정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소원은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옷을 입고 나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지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사마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뺄 수 있는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칼을 뺐습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릇된 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면 나는 칼을 쓸 수도 있다. 칼을 쓴다고 하는 건 내가 저편에 칼을 막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일입니다. 그런 각오를 한 베드로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다? 뭐야? 제자라고 안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다고요?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 속에서 어떤 면에서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고 칼을 뺐습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요. 그를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모르는데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인 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주님을 위했습니다. 그 근본이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요. 그것도 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풀한 폭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 일만, 복음 전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의사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청소부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툴 게 없지요. 집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물론 안 한다고 야단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밥이 되다 질다, 뭐 늦었다 빠르다, 뭐 그 일 가지고 다툽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나, 여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관이든 그럽니다. 무엇을 할까로 다투고,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또 그렇고, 또 어떻게 하냐 하는 걸로 이제 충돌이 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4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여러분 외우시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뭐 몇 시간을 해야, 이 세 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 우리도 살필 수 있는 말씀이기에 그래서 다른 걸 많이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자기에게 소원으로 와야 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 소원이 아니고요, 내 소원이 하나 이것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됩니다. 여기 우리 모두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놓고 이야기할 때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 본문에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네 의견 내라 하지 않습니다. 내 기쁘신 뜻을 내라 그럽니다. 내 기쁘신 뜻을 네 안에 두었다, 넌 그걸 말하라.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얼마 동안은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의견을 듣고 싶지 않소. 당신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소. 우리 그거 나눕시다. 그거 나눕시다. 제가 목회할 때 한동안에는 아이디어 뱅크도 두었습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뭘 좀 만들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무지무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반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질을 한 거야. 반역질을,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지 않소. 나는 내 리밋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내게 악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라는 이 그냥 참 이 능구렁이 같은 놈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고난은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원을 버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땀이 따라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이 증인입니다. 주님의 교회이오니 교회뿐입니까? 내 가정도 주님의 가정이오니 내게 맡긴 새끼들도 주님이 맡긴 것이니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 아닙니다. 내 소원 같으면 다 의사 되고 싶지요. 다 변호사 되고 싶지요. 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 인간적인 소원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는 고난의 증인. 감히 누구에게 말하든지 심지어는 자녀에게 말을 할 때라도 그건 내 소원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분별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는 깨닫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증인이 좀 되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특별히 빌라도 법정에서나 이런 그 장로들의 법정에 섰을 때에도 두 가지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주장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잘 아시지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빌라도가 송사하는 그 송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대답할 말 없냐? 아무리 그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너 죽일 놈이다 하면 그냥 그렇다 묵묵고 다 먹어 듣습니다. 성전을 뭐 사흘에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다.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빌라도가 주님께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저들이 너를 그렇게 송사한다. 너는 할 말 있느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송사건을 가지고 오면 서로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편을 잘못을 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묶여서 왔는데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는데 옷은 땀과 진흙에 젖었는데 변명할 기회를 주어도 변명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어찌했더라고요? 놀랐더라.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고 한다면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가면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데 자기의 정당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 같지도 않은 약점들을 막 확대시켜가지고, 아니 확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일도 당해보았습니다. 없는 거짓말을 만들었는데 문서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도 그러네. 그런데 주님은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데도 기회도 쓰지 않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발언권을 얻었는데도 회의에서 발언권을 쓰지 않으시고 침묵하심으로 빌라도를 놀라게 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난이 우리 방송국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그죠? 저는 그 교회를 한동안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미력이나마 힘을 쏟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한다는 고난 이전에 적어도 그 속에 사람의 사람됨의 고난, 사람됨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극적인 것이고요. 주님은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시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천원 올무에 걸린다는 걸 아셨어요. 말 오히려 다른 말을 할 때 침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묻을 때 침묵했으면은 안 죽으십니다. 죽을 이유가 저 빌라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누구냐 하고 묻는 말에 그 말은 죽을 줄 아시고도 답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유대인의 뭘로 왔다? 왕으로 왔다. 나의 나됨을 바로 세우고 나의 나됨을 목숨 내대고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 아버지 학교 가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외치게 합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몇 번 외치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도 몇 번 계속해서 외치다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냐. 나중에는 그렇게 또 하라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게 하더니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제가 목사냐? 아, 참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냐?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또 옷을 또 이렇게 또 했네요. 여기다 집어넣네요. 나는 제 아내의 남편입니다. 우리 네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일곱 손자 손녀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존재도 절대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부인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지키는데 생명을 내대고 지키는 부부라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이 여자의 무엇이다. 예, 목사님. 남편이다. 나는 이 여자의 남편. 다른 여자의 남편 아니야. 이 여자의 남편이다.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교회에서 목사가 나는 목사인데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제도에서 주어진 목사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목사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정체성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관계를 어디다 연결시키냐는 겁니다.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목사냐?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3000년도 더 전에 강성한 나라에 트럼프는 말도 할 게 비교도 안 됩니다. 왕인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건 나의 왕 누구시오? 여호와요 합니다. 나의 왕 여호와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자기됨을 지키시기 위하여 몰래 걸었어요? 목숨을 내세웠다니까요? 다른 말에는 침묵을 하셔요, 침묵을. 침묵을 조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 여왕이냐, 네가 말했다 그렇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말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럴 줄 아시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몇 끼니 굶는 것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십 일을 굶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나의 나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을 지키는데 권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지키시라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부활의 증인 이전에 고난의 증인. 우리 한번 돼봅시다. 예? 안 되실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질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책망할 것도 없이 거룩하게 세울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요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지켜갈 줄 아는 우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대강 했습니다만은 주님은 변론을 피하십니다. 변론을 피하십니다. 이것 또한 정체성 지키는 것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변명하고 싶지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하고는 견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못 견뎠습니다. 뭐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철이 일찍 들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다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행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헛된 소리로 송사를 해도 주님 묵묵부담하십니다. 묵묵부담하십니다. 원고와 달리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공동생활도 옳고 그름을 너무 칼날같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격은 뭔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액자 하나 걸어도 병을 잡아야 합니다. 조금만 비틀어지면 불편합니다. 교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변했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참을 수 없을까? 전 못 참았다니까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예고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심지어는 주님 말씀했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이라 하니까 또 복음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 말씀 저 그냥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자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라.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가려주셔도 좋아요. 그냥 억울한 것, 그냥 무덤까지 지고 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교회 지도자로서 내가 당하는 그 일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줄 아는 영성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까? 머리칼 하나도 그냥 땅에 또 빠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머리칼까지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45, 6, 7, 80 평생을 쌓아온 나의 나듬이 공격을 당할 때 제가 못 참았다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러면 많은 변론이 줄어듭니다. 죽어갑니다. 오히려 억울한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건 뒤로 물러가고 그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나는 아니까 조용하게 미소 짓습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안 이루어져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 일이 인간의 부딪힘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다투지 않고 놔두었더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소원보다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님의 소원. 그냥 마음만 원하지 말고 정말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소원이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설정을 하고, 아니 내가 설정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설정해 주시죠. 이미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목사됨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서 장로라 하면은 장로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울사도에게 주신 소원은 그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런 소원을 가지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면 나 나타납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면 내 개 같은 성격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보이지 못합니다. 특별계시 곧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계시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화면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보여집니다. 그 교회 중에 제가 한 멤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입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이 아니라 소원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벌거벗기는 고난도 당하셨고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 그 침 닦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부끄러움을 잊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고난을 저희가 압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긍휼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어서 나를 욕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욕된 것이 억울한 것 아니라 부끄러운 것 아니라 그들 영혼이 불쌍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만큼 하는데 택부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아버지의 뜻을 그냥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